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저희가 주님의 이름으로 일찍 모여서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성령 안에서 듣고 우리 눈이 활짝 열리고 귀가 열려서 이 세상을 우리가 더 자세하게 바라보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서 이 세상을 샅샅이 보신 것처럼 우리도 영적인 눈으로 이 지옥 같은 세상을 샅샅이 보고 그곳에 있는 불쌍한 영혼들을 또한 볼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험악한 세상에서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을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청하며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잠언 계속해서 5장 1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네 물통의 물들과 네 우물에서 솟아나오는 물들을 마시라. 네 샘들은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 넘치게 하라.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네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내 아들아, 어찌하여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출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본문도 두 개의 문단으로 되어 있죠. 15절부터 21절까지 하고 그다음에 22절, 23절 이렇게 두 개의 문단으로 두 가지 교훈의 말씀으로 지금 들어 있습니다. 15절은 그 남자가 결혼해서 아내를 얻게 되면 가장 남자가 소유한 가장 귀한 것이 된다, 귀한 소유물이 된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아주 그 차갑고 아주 시원한 깨끗한 물이 나오는 샘에 비유된다. 샘에 비유된다. 여러분, 그 창세기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다섯째 날에 물들은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장 20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물들은 생명이 있는 동물들과 땅위 하늘의 넓은 창공에 나는 새를 풍성히 내라 하시며, 하나님께서 큰 고래들과 물들에서 풍성하게 나온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들을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보시니 그것이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식하여 바다에 물들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저녁과 아침이 되니 다섯째 날이더라. 여러분, 물 속에서 나왔어요, 생물들이. 다섯째 날에 물 속에서 살아 숨쉬는 생물들이, 고래까지도 나왔습니다. 날아다니는 새들도 물에서 나왔습니다. 참 신기하죠? 또 기쁜 뜻이 있죠. 다섯째 날, 사천 년이 지나고 다섯째 날이 되면은 생명이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나타나신다. 그 주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포를 하셨죠. 생명이 다섯째 날에 오셨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물이 나오죠. 샘이 나오죠. 결국은
우리 사람도 처음에 첫 사람은 흙으로 지었지만, 그렇지만은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나옵니까? 물로부터 나옵니다. 여자의 몸속에 있는 양수 속에 있다가 터져 나옵니다. 참 이것도 오묘한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 다음번에 가서 뭐라 그러십니까?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다. 니고데모가 그랬잖아요. 어떻게 사람이 다시 태어납니까? 어머니 모태 속으로 또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면서 이렇게 모르느냐? 무지하다 이거죠. 그러면서 다시 말씀하신 게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에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라. 그랬죠. 자,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이게 뭐죠? 물로 한번 태어나고 또 그리고 나서 성령으로 태어나야만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간다. 그래서 물로 태어난 것은 육은 육이요. 어머니 육신에서 육이 나왔죠. 그 다음에 성령은 영이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주님 안에 다시 태어나는 거죠. 새 생명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가지고 자꾸 또 말씀이라고 그래. 물을. 물론, 말씀이 물로 상징되긴 합니다. 에베소 5장 보면은 하나님의 교회를 말씀에 의한 물로 씻어서 정결케 하고 주름진 것이 점이나 주름진 것이 없게 한다. 이 말씀이 물론 있죠. 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물론 말씀으로 거듭나죠. 언제? 성령을 받을 때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말씀을 받아들일 때 성령이 역사해 가지고, 왜? 성령은 말씀의 칼이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이면 성령이 함께 들어오시는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첫 번째 출생과 두 번째 출생, 첫 번째 출생은 생물학적인 출생이죠. 두 번째 출생은 영적인 출생이죠. 생물학적인 출생은 숨만 넘어가면 죽는 출생이고, 영적인 출생은 영원하게 죽지 않는 출생이죠. 근데 니고데모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모든 생명체는 이 땅에 있는 생명체는 물에서 나왔다. 물에서 나왔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아내는 샘이다. 아내가 샘이 되어서 아들, 딸을 낳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이 터져나오는 거죠. 물이 터져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네 샘들을 밖으로 넘치게 하며 강물들은 거리들로 흘러넘치게 하라. 다산하라. 아이를 많이 낳아가지고 네 자녀들이 넘치게 하라. 이런 얘기죠. 이렇게 참 오묘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죠. 자,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말씀을 봤는지 모르겠지만 이 말씀 때문에 아마 그런 얘기 했을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보세요. 베드로전서 3장 7절. 이 사도들의 그 메시지가 참뭐 구약에서든 교훈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이 구약을 공부하게 되면은 더 많은 그러한 진리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죠. 왜냐하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점진적인 계시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밝혀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세상이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깜깜해지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더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면은 옛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종들이 그분들이 무식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무식해서 다 얘기하지 못한 게 아니에요. 그때그때 그때 필요한 것만을 계시해 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이 시대에는 우리가 성경을 자세하게 공부하면은 점점 더 밝혀집니다. 점점 밝혀지고 점점 깨달음이 더 깊어지고 그 빛이 더 강해서 이 험한 세상을 우리가 비춰가면서 살 수가 있는 거죠. 우리 베드로전서 3장 보겠습니다. 7절 보게 되면 이와 같이 너희 남편들아 아내들을 더 연약한 그릇으로서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상속받을 자로서 귀히
여기되 지식을 따라 그들과 동거하라. 이는 너희의 기도가 막히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연약한 그릇으로 여기라 그랬죠. 그릇이 깨지면 어떻게 돼요? 샘이 흘러넘칠 거 아닙니까? 참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자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샘은 아내를 얘기하고 샘들은 그것이 흘러넘치는 것은 바로 자녀들을 낳는 거죠. 자녀들을 낳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 한번 보겠습니다. 127편. 127편 3절 보면 보라 자녀들은 주의 유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보상이로다. 화살들이 용사의 손 안에 있는 것 같이 젊은이의 자녀들도 그와 같도다. 화살통에 화살을 가득 채운 사람은 행복하나니 그들이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성문에서 원수들과 말하리로다. 여러분, 이 자녀가 영적인 자녀가 있고 육적인 자녀가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이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불행한 사람만에 결혼 안 했으니까 아들 딸이 없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요한도 자녀들아 그랬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을 볼 수가 있죠. 또 주님께서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에는 형제나 자매나 아내나 아들이나 딸이나 아비나 어미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서 그 하나하나를 백배로 받고 박해를 핍박을 겸하여 받지만 오는 세상에서 천년왕국에서 영생을 얻으리라 이런 말씀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육신적으로는 자녀가 많지 않을지 몰라도 그러나 영적으로 많은 자녀를 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일만 스승이 있지만 나는 복음으로 너희를 낳았느니라. 사도 바울이 낳은 아들 중에 대표적인 아들이 누굽니까? 디모데도 있죠. 디도도 있죠. 그렇죠? 또 감옥에서 낳은 그러한 오네시모도 있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구원을 받게 되면 영적인 우리 자신의 아들, 딸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구약에 있는 말씀은 육체에 관한 말씀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구약에 있는 짐승의 피는 육체의 죄만을 정결케 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피는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여 거듭나게 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수 있는 이러한 특권을 주신 거죠. 자, 그래서 20절 보게 되니까 19절 먼저 보죠. 그녀로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게 하고 우아한 노루 같게 하라. 너는 그녀의 가슴을 언제나 만족하게 여기며 그녀의 사랑으로 항상 기뻐하라. 그 다음에 18절에 네 샘으로 복을 받게 하고 네 젊은 날에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이거는 뭐 정말 웬만한 사람들은 이걸 옳다고 여기죠. 옳다고 여기죠. 그러나 음란한 사람들은 이 말이 무엇인지 모르죠. 그래서 결국 내 아들아 어째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며 타국 여자의 품을 안으려 하느냐. 참 결국은 이게 기뻐한다는 거는 말이죠. 어떤 생각을 이렇게 할 때, 생각을 할 때, 어떤 그 정신적인 어떤 그 현상을 얘기하죠. 갑자기 뭘 생각하면은 기뻐지는 거죠. 슬프다가도 갑자기 어떤 좋은 생각을 하면 기쁨이 오죠. 참 우리 마음이 희한하죠. 그 상상입니다. 그 상상. 그래서 옛날 노아 시대에 사람들의 마음의 생각에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신 것을 후회하지 따르지. 우리가 마음의 생각 속의 상상, 우리가 이 생각 속의 상상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 속에 딱 거기에 집착하고 거기에 안착하고 있으면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이 세상을 바라보며 엉뚱한 것을 생각하면은 갑자기 기쁨이 없어지고 원만 불평이 나오죠. 그게 참 생각 속에 마음 속에 생각이 있는데 생각 속에는 상상이 들었다. 세 개가 하나로 움직입니다. 모든 게세 개가 하나로 움직이죠. 그것들이 악하니까 하나님이 사람 지은 것을 후회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항상 주님만을 생각하는, 주님만을 생각, 하나님의 말씀만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죠. 후회하지 않고.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한다. 우선적으로 육신적으로 결국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한 택한 민족 아닙니까? 다른 이방 사람들은 다 죄인이에요. 정말 이방 사람들은 짐승처럼 여겼어요. 우리 주님이 오셨을 때 페니키아 여인 수로보니게 여인이 와가지고 내 딸의 심히 마귀가 들렸습니다. 개역에는 귀신으로 되어 있죠. 근데 귀신이 하나도 없어요. 킹제임스는 귀신이 없어요. 전부 마귀예요. 스몰 데블로 되어 있다고요. 근데 이게 귀신으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한국에 귀신을 섬기던 부모님의 귀신 조상신을 섬기던 그거하고 딱 밀착이 되니까 귀신론이 나온 거예요. 배리아가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120살이 되기 전에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 떠돈다. 그 120년이 어디서 나왔어요? 노아보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으라고 그랬잖아요. 왜? 그들의 날이 120년이 된다는 거는 그들의 수명이 120년 된다는 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살 날은 120년이다. 120년 후면은 내가 멸망시키겠다. 그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그게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드는 거고, 그게 그 사람들의 수명이 아닌데 이거를 사람의 수명으로 받아들여가지고 120년을 채우지 못하면은 그 사람이 죽으면은 귀신이 돼가지고 떠돈다고 말이죠. 이렇게 해가지고 한국의 그 제사 문화라고 그래 또 문화란 말 너무 많이 쓰는데 뭐가 다 문화야 그렇게 제사하고 이게 결합이 되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그걸 믿게 되니까 마귀가 그걸 이용해가지고요. 네가 누구냐? 그럼 나는 누구다. 그러고 네 헬미다, 하랍이다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속이는 거죠. 저도 옛날에 속아가지고 많이 해봤어요. 참 재미있죠 어떻게 보면. 다 속이는 거죠 이게 속이는 거.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오늘날은 그러니까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타국 여인이 뭐라고 그랬어요? 타국 여인. 여인은 전부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은 여인이죠. 이스라엘 백성도 여인이죠. 그 여인의 씨가예요. 여인의 씨. 이스라엘의 씨로 나타나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한 순결한 처녀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타국 여인이라는 건 뭡니까? 결국은 창녀죠. 하나님을 떠난 창녀. 로마 교회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게 영적인 교훈이죠, 이게. 육신적인 것과 영적인 것을 잘 우리가 구분을 해야 되죠. 한쪽으로만 치우치면 안 되죠. 그렇다고 해가지고 영적으로만 생각하면 안 되죠. 육신적으로도 이걸 지켜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이들은 다른 여인과 더불어 죄를 짓기 전에도 이미 타국 여인과 더불어 기뻐하는 길이 많잖아요. 영화를 보거나, TV를 보거나, 여러 가지 뭐 음란한 그림을 보거나, 이렇게 될 때는 그들과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접촉을 안 해도 결국은 그거 보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거 보고 기뻐할 수가 있죠. 그 암논이라는 그 사람이 결국은 자기 누이를 사랑해가지고 그러다 결국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폭행하고 성폭행하고 결국은 그를 버렸죠. 이게 뭔가 하면 생각하며 상상하다가 기뻐하다가 죄를 짓게 되는 거다. 다윗도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다윗도 전쟁에 안 나가고 부하들 내보내고 그냥 한가롭게 참 궁전을 거닐다가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가 목욕하는 것을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고 그 마음속에 생각이 들어가서 상상에 들어가니까 그걸 기뻐하다가 결국 취했잖아요. 사람이 이게 마음을 지켜야 돼 그래서 마음과 생각과 상상을 지키지 않으면은 반드시 죄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마음과 생각과 상 3단계를 줬기 때문에 빨리빨리 돌이킬 수 있게 한 거예요. 하나만 줬다면은 이건 돌이킬 수 없잖아요. 그러나 사단은 우리 마음속에 뭘 집어넣어주죠. 그래서 그걸 생각하게 하죠. 그리고 상상하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에 뭐가 들어올 때 빨리빨리 대적을 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너희로부터 도망가리라.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의 혼과 영을 못 건드려요. 우리 육신 안에는 마음 있잖아요. 이거. 이 마음. 이 마음이죠. 그러니까 마음을 어떻게 건드리죠? 오감각을 통해서 건드립니다. 우리가 보는 눈으로 보는 거, 귀로 듣는 거, 또 접촉하는 거, 냄새 맡는 거,
맛보는 것. 이 다섯 가지를 가지고 정욕을 발동시켜서 결국 우리를 죄로 끌고 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그 생각이 들어올 때, 마음이 들어올 때 빨리 생각하면 안 돼, 그걸. 생각하면 안 되고 빨리 물리쳐야 돼. 사탄을 물러가라.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을 물러가라. 그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대적을 해야 돼. 사탄을 물러가라. 사탄을 물러가라. 우리가 이 살다 보면은 얼마나 많은 것들이 우리 눈에 귀에 들어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마다 우리가 영적인 싸움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 자, 21절 보겠습니다. 사람의 길들은 주의 눈앞에 있으니 그가 사람의 모든 길들을 살펴보시느니라. 모든 길들을 다 살펴보고 계신다. 우리 한번 마가복음 4장 22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22절. 4장 21절부터 보죠. 주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촛불을 켜서 곡식대는 말 아래나 침상 아래에 두겠느냐? 촛대 위에 놓아야 되지 아니겠느냐? 이는 숨겨진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었고 비밀로 간직된 것도 공개되지 않을 것이 없음이니라.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라고 하시더라. 또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듣는 것에 주의하라. 너희가 재는 그 자로 너희도 측정될 것이며 듣는 너에게 더 많이 주어지리라. 이는 가진 사람은 받게 될 것이요 가지지 못한 사람은 가진 것마저도 빼앗게 될 것임이라고 하시더라. 듣는 것에 주의하라. 무엇을 들을 때 우리가 반드시 주의해서 그 듣는 말을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온라인 세상에서는 얼마나 많은 것을 들을 수 있습니까? 주님의 눈앞에 다 드러난다. 우리 욥기 34장 보겠습니다. 욥기 34장. 욥을 통해서도 많은 교훈을 주셨죠. 욥기 34장 21절을 보세요. 그분의 눈이 사람의 길들 위에 있나니 그분은 사람의 모든 걸음들을 보시는 도다. 우리가 어디로 다니는지 주님이 다 일일이 보고 계신다. 자, 그래서 22절부터 이제 새로운 문단이 나오죠.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들에 매이리라.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이 얘기는 일본 사람이 한 얘기라고 그래요. 사람이 그 술을 먹잖아요. 술을 먹으면 첫 번엔 사람이 술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술이 술을 마시죠. 술이 술을 마시고 그 다음번에 가면은 술이 사람을 마신다. 완전히 이것도 전부 3단계다. 죄가 이렇게 들어오는 것도 전부 3단계입니다. 3단계.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피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사람이 술을 마셔도 술이 술을 마시기 전에 빨리빨리 돌이켜야 되죠. 그거 못하다 결국은 망신을 당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망신을 당하는 거. 여러분 그 손가락에다 이게 실을 이렇게 한번 감아놓으면 이게 툭 하면 끊어지잖아요. 한번 감았을 때, 아이쿠 하면 콕 하면 끊어지죠. 아, 이거 왜 이래? 이러고 끊어지죠. 그러나 이걸 한 몇백 줄을 하면 그거 끊어집니까? 이미 늦은 거죠. 이미 점령당하고 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결국 오늘날 뭐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을 포함해서, 서방 국가들,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들은, 결국은 보면 다 모든 것을 보여주잖아요. 드라마를 통해서 말이죠. 그 은밀한 부부간의 침실까지 다 드러나게 하잖아요. 그리고 학교에서 뭘 시켜요? 성교육을 시키잖아요. 어차피 알 건데 미리 알아가지고 방지한다. 말은 좋죠. 그런데 결국 다 속이는 거죠. 뭐 누드가 나오고 뭐 이런 것들 말이죠. 뭐 말도 못하죠. 그다음에 동성애자들이 막 그냥 뭐 이상한 짓 하는 거다 보여주잖아요. TV로 이런 것들. 그래가지고 그걸 봄으로 말미암아 그래가지고 슬슬 생각이 나게 하고 상상을 하게 되고
결국은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그 성에 대한 어떤 그 나쁘다는 것보다도 점점 거기 끌려가죠. 그 거기에 결국은 그러면서 이상한 짓을 해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죠. 여러분 그 우리 한국만 보세요. 한국에 옛날에 치마 저고 입고 다녔잖아요. 어디서 남자나 여자들이 뻘거 보고 다녔습니까? 근데 조금씩 벗다 보니까 옛날 미니스커트 나올 때만 해도 난리가 났었죠. 근데 이제는 뭐 미니스커트 정도가 아니라 핫팬츠 입고 다니잖아요, 지금.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응? 그리고 배꼽에 나오는 옷도 입고 다니잖아요. 뭐 진짜 있었는지 모르겠지만은 어떤 아이가 교회 와서 배꼽 티를 입고 와서 너왜 그렇게 입고 왔냐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그랬대잖아요. 세상에 이렇게 교회 와서도 그렇게 아이들이 담대하게 농담을 할수 있다는 게 이게 왜 그럴까요? 처음엔 그렇지 않았죠. 조금 벗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것이 전혀 무감각해진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술이 술을 먹는 게 아니라 술이 사람을 먹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그 음란이 사람을 삼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결국은 아무런 그 느끼지 못하는 거죠. 만약에 옛날 사람들이 요즘에 나와가지고 말이죠. TV를 보거나 말이죠. 영화를 보면 아마 기절해서 놀라 죽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 세상이 완전히 무방비 상태가 됐다. 이런 얘기죠. 사람들이 보면은 지금 한국이 가장 문제가 뭡니까? 하여튼 술을 제일 많이 마시는 나라예요. 맥주 마시다가 또 술에다가 맥주에다가 또 소주 타가지고 마시고 그래가지고 폭탄주라는 거는 한국밖에 없어요. 어? 세상에 남자고 여자고 그거 못 먹으면 바보가 되는 세상 아닙니까, 여러분? 어? 그러다 보면 농담이 나오죠, 그렇죠? 남자고 여자고 뭐 창피한 게 없어요. 농담이 나오고 더러운 이야기가 나오고. 그러다 보면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음란한 행동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한국 영화나 드라마 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노골적인 게 있었나? 요즘은 그렇지 않잖아요. 완전히 이거는 뭐 옛날에 그 에로 영화 이상가잖아요. 이런 시대가 됐다. 이걸 모르는 거죠. 변태적이 됐다. 그래서 결국은 죄의 삯은 사망이다. 이런 말씀이 로마서 5장 23절에 있고. 죄를 짓는 자는 누구나 죄의 종이다. 우리 주님이 그랬죠. 죄를 짓는 자는 죄의 종이 된다. 나중에 죄가 사람을 먹어버린다. 삼켜버린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2절 보니까 뭐라 그랬습니까? 결국은. 악인은 자기 자신의 악들에 걸리며 자기 죄들의 줄에 매일이라. 줄에 매일이라. 결국은 처음에는 그 죄를 짓고 뭐 그런 일이 있을 때, 내가 바로 살아야지, 그래요. 바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자꾸 거기 끌려 들어가죠. 이거는 뭐 음행도 그렇고, 갬블도 그렇고, 모든 정욕들이 다 그래요. 처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데, 그러면서 안 되는데, 그러면서 자꾸 조금 들어가요. 나오질 않고, 마음은 안 되는데 그러는데, 몸은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단에게 속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뭐, 여러 가지 방법도 하고 뭐 그러면서 자꾸 끌려들어간 거예요. 그러다 나중에는 나오지 못할 정도로 자기 죄에 자기가 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옥 속으로 이미 들어가는 거예요. 생지옥 속으로 이 땅에서 들어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자기 악들이 걸리게 되는 거죠. 그 23절 보니까 그는 훈계 없이 죽을 것이요. 큰 어리석음으로 그릇되이 갈 것이니라. 그다음에는 훈계도 받지 않고 그냥 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얘기해도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끌려가는 거죠.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사울이 사무엘이 얘기할 때 알면서도 끌려갔죠. 끌려가가지고 결국은 악하게 돼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전투에 나가 죽었잖아요. 죽었어요. 그 다음에 헤롯. 침례인 요한이 헤롯 보고 동생의 아내를 취한 거 잘못됐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결국 그 동생의 아내 빌립의 아내가 헤롯의 아내가 돼가지고 소원을 얘기할 때
침례인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랬잖아요. 결국 목을 줬잖아요. 그 다음에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됐어요? 교만해져가지고, 응? 침례인 요한을 죽여도 아무 이유 없거든. 교만해져가지고 막 연설할 때 사람들이, 아, 저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신의 목소리다 그랬죠. 그럴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으니까 벌레가 먹어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어요. 연설하다가. 이게 뭐죠? 계속해서 조금씩 들어가다가 나중에 교만해서 악에 완전히 죄에 빨려들게 되면은 그렇게 교만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시험에 들잖아요. 시험에 들게 되면은 이미 시험에 든다는 거는 죄 속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얘기도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러니까 미리미리 우리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워서 기도해야 되죠. 뭐이 사람들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뭐 철학자, 뭐 아인슈타인을 포함해서 부처를 포함해서 플라톤, 뭐 이런 사람들, 뭐 니체나 뭐 모태똥이나 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됐겠습니까? 조금 끌려가다가 결국은 헤어나오지 못하고 니체도 하나님이 죽었다는 그런 가르침을 하다가 결국 자기가 죽었잖아요. 결국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지금 사단이 통치하는 세상이기 때문에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주관자들과 악한 영들이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런 죄 속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그랬어요. 이걸 잊지 않으면 안 돼. 왜? 이 사단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 대상으로 하거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전에는 같은 폐지, 같은 아군이었지만 이제 적군이 됐잖아요, 우리가. 그의 마귀의 적군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성령의 칼을 가지고 이제는 방패를 가지고 신발을 신고 투구를 쓰고 의의 흉배를 메고 진리의 허리띠를 띠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항상 엎드려가지고 겸손하게 낮아져야 되는 거죠. 전투에서 우리가 총알을 피하려면 낮아져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겸손해야만 사단에 쏘는 불화살을 우리가 맞지 않는단 말이죠. 근데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이걸 안 하니까 구원을 받았을지 몰라도 매일같이 상처투성이고 징계나 받고 책망받다가 결국 죽을 때 가가지고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벌거벗고 구원받는 거죠. 아무런 상이 없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 잠언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아이들에게 이 잠언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자꾸 떠올라요. 요번에 여름 성경학교에서 제가 이거를 자세하게는 안 들어가도 전체적으로 쭉쭉 읽어가면서 아이들에게 필요한 교훈과 책망과 바로잡음 이것을 제가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아이들이 이번 기회에 정말 교훈의 말씀을 깨닫고 점점 아이들이 자라면서 눈으로 들으고 귀로 들리는 것을 이길 수 있고 받아들이지 않고 빠지지 않도록 위해서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들이 금방 큽니다. 그 아이들이 교회 일꾼들이 됩니다. 벌써 일들을 하잖아요. 교회 일들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이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저 아이들을 통해서 다른 아이들이 또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생명나무가 돼서 다른 생명나무에 열매를 맺어서 저들을 통해서 아이들이 들어올 때, 그럴 때이 교회가 정말 숫자에 상관없이 단단한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어린아이부터 노인 일까지 다 있어야 돼요. 어떤 특별한 계층만 있으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계속 기도하고 중보기도 시간에도 아이들을 위해서 정말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교훈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이들에게 이 말씀을 잘 강의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이번 7월 15일부터 아버지 18일까지 아이들이 나흘 동안 있으면서 이 잠언의 말씀을 들을 때 저들 마음속에 이 말씀들이 자리 잡게 하시고 그러므로 어떤 나쁜 생각, 더러운 생각, 음한 생각이 저들 마음에 들어올 때, 생각에 들어올 때 물리칠 수 있는 저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채우는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그 지혜를 받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 모두마다 이 잠언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하나님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성결하게 하고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영적인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